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 법사위는 주로 이 검찰이나 이 변호사 또는 이 과거에 판사를 했던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. 국회의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자, 법사위에서 마지막에 법을 이걸 올리느냐 마느냐, 또 이 자꾸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법 방향이나 또는 이 회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이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하고부터 마구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검사들의 탄핵안을 올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올라왔다고 했어. 그걸 법사위로 해보여가지고 청문회를 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법사위가 인신공격의 장이 되고, 자, 이 법사위 전문위원들, 말하자면 여기 법사위의 의원들이 자 법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청래가 마구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많은 충돌이 있었는데 그동안 여야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급기야 이 박은정, 조국당의 박은정과 정청래가 충돌했습니다. 자, 박은정은 자신을 무시했다. 자, 이게 이 지금 비교섭 단체니까. 교섭 단체가 지금 20명 이상 돼야 되는데 조국당은 11명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비교섭 단체로서 무시하고 있나? 이렇게 하니까. 자, 이 정청래는 그 말 취소해라.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내가 언제 무시했냐?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심우정 검찰총장 과거 자료를 보고 거기에 뭐 자녀의 학폭 기록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검토했는데, 그런데 이 정청래가 거기 큰 문제 없다 이러니까 박은정이 여기 제동을 걸고 나서서 나선 겁니다. 자, 어떻게 보면은 박은정 눈에도 정청래가 자 비전문가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, 자 정청래 눈에는 자 박은정이 검사까지 했으면서도 자 여기 보면 너무나 많이 선동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자 자기 쪽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상대방만 공격하는,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가 견제를 말하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자, 이 박은정은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를 하려고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슨 통화 기록이는 그걸 가져와가지고 엉뚱한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써가지고 이거 가지고 징계가 진행되고 또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됐던 과거에 자, 이 박은정이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때 이재명 사건 관련해서 그때 봐주고 뭉갰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있는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.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활동을 해왔던 자가 지금 완전히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박은정은 말하는 것도 이 주로 이 그 고음과 저음을 구분해서 못해서 그런지 계속 하이톤으로 높은 언음으로 자 콩콩콩 하듯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특이한 발성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따져묻을 때 더욱더 큰 소리를 하니까 계속 고음만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소음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정청래가 지금 박은정과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보완을 하긴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. 뭐 아이 성적도 좋았다고 그러고요. 뭐 학폭 기록도 없고. 네, 조국혁신당 박인정입니다. 지금 그 특이사항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인사청문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고요. 그 인사청문회가 제가 말씀드리면은 비교섭 단체라고 해서 뭐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제발 살펴봐 주십시오. 그리고 그 잠깐만요. 지금 검찰 박은정님. 네. 그 말은 취소하세요. 비교섭 단체에서 제가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. 제가 분명히 아까 강사님한테 국립외교원 채용 서류 관련해서 자 제가 얘기했죠. 말씀드렸습니다. 제출된 자료는 이렇게 됐으니 확인하고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죠. 갑자기 비교섭 단체가 왜 튀어나옵니까? 지금 그 자료 제출 관련해서 박은정 의원님, 제가 지금 박은정 의원님한테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. 위원장에게 소홀히 했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주의하시죠. 두 가지 부분을 확인했는데 특히 자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짜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장경태 보고 뭐 퇴장해라 뭐 장경태가 어떻게 하겠다 이게 이제 이 정청래가 국민의힘은 퇴장시키기 위해서라도 장경태 막내니까 먼저 퇴장시키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 유튜브에서.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그동안 박은정이가 그냥 말해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립니다. 저 말씀드린 것처럼 고음, 톤을 높여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톤을 높여가지고 뭐 갱갱갱 이야기하니까 이건 굉장하게 공격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으로 들리니까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녀 자유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큰 문제가 없더라 했는데 그런데 박은정이 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?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아니 내가 소수당이라고
자, 비교섭 단체라고 무시하는 거냐? 이러니까, 자, 이 정청래가 거기가 무시한다는 말이 왜 나오냐? 자, 이렇게 해서 양쪽에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박은정, 지금 여기 보면, 과거에 자기가 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. 자, 그거를 볼 때, 자, 박은정은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 문제도, 자, 그러니까 남편도 이종근 검사장, 그러니까 부부가 검사를 했는데 전부 다 친문 쪽이었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이종근도 나가가지고, 자, 그동안에 다단계라든지, 이 뭐, 가상화폐, 여기에 변론을 써주고, 특히 다단계 회사에 변론을 써주고, 한 건에 22억을 받았다. 자,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. 1년 동안 42억 원의 수임을 올렸다. 자, 신고한 것만 그랬는데, 신고하지 않는 것 있다면 얼마나 될까? 그러니까, 이 박은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도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. 자, 이 문재인 또는 이 추미애 딸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추미애로부터 굉장히 많은 총애를 받았다.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쪽에 충성을 했던 정치 검사의 표본으로 보이는 이자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여기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. 불구하고 상속 재산을 2023년도에 등록해 놓고 2년 뒤인 올해에야 8월에야 추가 상속분 현금 20억을 신고를 했습니다. 근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따르면은 그 사망하신 후에 바로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. 왜 지금 2년 지나서 현금 30억이 뭉칫돈으로 어디 캐비넷에서 나왔는지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. 수차례에 걸쳐서 내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20억에 무슨 불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후보자의 장녀 국제대학원 석사 졸업하자마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됩니다. 장학금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장학금 내역 이런 거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고요. 저는 실무적 후보자가 이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 재산 문제, 뭐 이 자녀의 뭐 장학금까지 장학금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장학금 받은 것으로. 자, 그러니 지금 이 조국당의 박은정은 그야말로 조국을 대변해 가지고 완전히 조국을 보복하고 있는 그런 국회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조민이 장학금 받은 거 문제 갖고 삼으니까 장학금 받은 것 같아 전제를 깔아놓고 왜 장학금 받은 걸 자료를 안 내놓나? 자, 그리고 20억, 자, 이게 어디서 났나? 장인으로부터 뭐 상속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표시가 없나? 이렇게 하면서 캐비닛에 들어있었나?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대로 보면 지금 박은정이 그동안 해왔던 수법이 아닐까? 남편, 이 재산 정식,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? 자, 그러니 지금 장인으로부터 이 장인은 기본적으로 뭐 동아연필 회장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여기에 심우정 후보자가 재산이 많은 건 당연하게 아버지로부터, 그러니까 장인으로부터 자기 부인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. 그래서 그 부인 재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, 어쨌든 이 자료에서 뭐 검증이 되도록 안 돼 있다 하는데, 지금 이렇게 막 떠들다가 지금 이 정청래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, 아니, 왜 이런 식으로 문제 없다고 하느냐. 이 문제가 많다. 지금 위원장이 지금 이 청문회 진행 방식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하고, 그러니까 또 이 별난 정천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. 버럭 해가지고 양쪽이 충돌을 하는 상황. 자, 조국당과 지금 민주당 지금 여러 가지 충돌 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두 사람의 충돌은 그냥 개인적인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서도 이제 단일화를 문제를 놓고 서로 가지 삿바 싸움을 하고 있다. 사실상 조국과 문재인이 한패가 되고 있다. 그래서 이 조국이 문재인의 편을 들고 있고 문재인도 조국 편을 들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으로서도 이 굉장히 성가신 존재다. 그런데 조국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, 또 이재명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 후에 지금 이 군웅 할거가 할 것 같다. 뭐 이 민주당 쪽에 이 반명 쪽에서는 신상김이라고 해서 김동연 그리고 이 김경수 거기다가 이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자원을 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, 자, 정청래는 나는 이 이재명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재명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삿바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닐까. 자,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여야 충돌보다도 야당 간의 충돌, 또 이재명이 구속되고 나면 더더욱더 이게 아주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관전 포인트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성창경 TV였습니다.